예, 향을 한번 좀 보시죠. 오, 향 좋은데요? 좋죠, 향 좋죠? 아니, 너무 좋은데요? 네. 냄새는 나쁘지 않아요? 냄새 너무 좋아, 냄새 좋아. 아, 근데 은은하니 좋다, 진짜 좋다. 아, 맑다. 맛있어요? 맑아. 봐라, 기름이 안 뜨잖아, 이거 봐. 고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름이 이렇게 안 뜬다는 건 고기로서의 어떤 그건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. 조직만 남은 거야, 조직만. 오, 시원한데? 국물 괜찮습니다. 오, 시원한데? 뭐, 심심하게 간장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참 난 너무 맛있겠는데. 난 너무 좋은데? 너무 맛있어. 조선의 맛입니다.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. 버섯 전골 간이 조금 덜 된 버섯 전골 국물 맛이에요. 네. 약간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진짜 약간 해장되는 느낌. 야, 좋은데?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. 근데 조선 그 시절에는 진짜 핫한 음식이었을 수도 있겠네. 너무 좋은데. 이거는 왕족들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. 귀한 음식입니다. 근데 고기는 좀 질기죠?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주거든요.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감으로 이걸 먹었을 거예요. 네. 근데 옥황상제님이 조선 시대를 되게 싫어하시거든. 그때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. 초딩 입맛이구나, 옥황상제님께서. 네. 이것도 약간 맛이 약간 보물찾기다, 이것도. 맞습니다. 보물찾기 너무 좋은 거예요. 천천히 그 맛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. 우리 청춘들이 먹으면 힘 날 것 같죠? 아니요. 청춘들이 먹으면 청춘들은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아요. 힘이 없어서. 청춘들이 이거 먹고 바로 족떡볶이 달려가는 거 같은데. 신 달려가요. 3단계로요. 근데 이게 그때 요리였다면 왜냐면 그때 밀가루도 귀한 거고 고기도 귀한 거니까 마셨겠지만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요리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냥 그 밀가루 옷이 다 벗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헐렁거리는 게 사실은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맛적으로도 사실 매력적이진 않거든요. 근데 그 고적을 보시고 그대로 만드신 거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. 예전엔 이렇게 먹은 거고 이건 제일 비싼 재료로 만든 거고. 아, 이거 너무 좋은데? 걸리나요? 알겠습니다. 맛있는데? 네. 아, 면이 없다, 근데. 면은 다 국물 맛에. 이거 너무 맛있다.